하나원큐 K리그2 6라운드 아산과 부산 경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홈팀입니다. 황영복 골키퍼, 김동진, 이한샘, 한현범, 주세종, 임창균, 이명주, 고무열, 남희철, 박민서 이렇게 11명이 먼저 출전을 합니다.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양현근 골키퍼, 구현준, 수신야로, 김명준, 김문환, 박정우, 허물로, 김진규, 한지호, 이동준, 이정엽 이렇게 11명이 스타팅에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6라운드 아산과 부산. 아산 자기 진영에서 서서히 돌립니다. 아산 직접 치고 줄 선수를 찾지 못하고 짧게 줬습니다. 나란히 뛰어가고 뒷걸음질 칠 정면 슛! 아, 첫 슛이 빨리 나오는데요. 자, 지금도 고무열 선수인데요. 네. 자신감 있게 지금도 잘 잡았고 잘 때려줬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허물로 정면 찔러준 볼 뒤쪽으로 빠져갑니다. 낙태한 볼! 오, 들어갔어! 골! 됩니다. 골! 주심이! 아, 골키퍼가 미처 건드리지 못했어요. 아, 지금도 오른쪽으로 정말 잘 열어줬고요. 네. 이정엽 선수입니다. 네. 네. 슈틸레키의 황태자죠.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선취골 따내는 부산.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박정우. 자, 허물로죠. 허물로. 정면 허물로. 다시 갑니다. 됐어요. 이동준인데요. 이동준! 아, 이거 불면. 아, 그냥 내버려 두네요. 저거 불게 되면 페널티인데 아 주심의 판단이 글쎄요. 아 지금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왠지 얘기가 길더라고요. 네. 네. 페널티킥이냐 아니냐 판가름 나겠습니다. 네. 찍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골 넣었던 이정엽. 아 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골 됩니다. 이건 골과 연결돼요. 네 골입니다. 네. 네. 페널티 찬다면 경기가 속행되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가 되거든요. 자 이재현 네. 선수가 지금은 양영목 골키퍼가 세이빙을 뜬다고 생각하고 네. 가운데로 찬 것 같은데 네. 골이 자신에게 다시 떨어졌고 자 행운성이고요.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찰 때 이제 골키퍼가 쳐냈더라도 차는 순간부터 속행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죠. 인플레이죠. 네.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가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경기 직접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측면으로 안현범 슛! 됐어요. 골! 완벽한 찬스입니다. 공간 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참 좋았고요. 고무열이죠. 재밌습니다. 네. 네. 고무열 개인 득점 여섯 번째 골. 아산의 네. 카운터 택이 정말 빨랐고요. 네. 아산도 득점할 수 있죠. 네. 금전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는 김지호 다시 받았습니다. 한지호. 좋아요. 측면으로 뒤쪽으로 김진규 슛! 낮게 깔려가는데 양영모가 슬라이딩으로 잘 잡았습니다. 아까 앞쪽 돌아서서 치고 왼발로 슛! 네, 남희철. 자, 지금도 남희철 선수가 상대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이겨줬고요. 네. 잡자마자 지금 터닝슛 상당히 좋았어요. 키가 큰 선수의 195cm인데요. 네. 상대진의 허리까지 들어오는데요. 이명주 측면에서 안현범 뒤꿈치로 쇼! 헛발질! 아 이번에 먼저 건드리길 잘했어요. 네. 네. 허물로서 뒷공간에요. 네. 지금 글쎄요. 아 파울이에요. 아 먼저 네. 파울이죠. 손을 댔던 것은 뭐 핸드링으로는 판정. 네. 네. 이동준 선수 정말 빠르네요. 네. 네. 지금 퇴장이에요. 퇴장을 줬어요. 네. 예, 결정. 네. 글쎄요. 그 네. 반칙에. 농도가 짙다고 봤군요. 그렇죠. 11m가 조금은 네. 좀 가까이 느껴지는데요. 슛! 오! 터칭! 네. 박정우 날카롭게 찼습니다. 아, 박정우. 양영모가 잘 막았어요. 네, 박정우 선수도 네. 정말 잘 찼고요. 네. 잘 막았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정현 선수의 두 골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교체에 나오네요. 아쉬운데요. 권영현 선수죠? 네. 금년 시즌 한 골이 있어요. 권영현 선수가. 권영현 선수도 이 선수 상당히 아주 빠르고요. 네. 뭐 이동준 선수 못지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멀리 있는데 네. 공에서 뜸을 들입니다. 네, 뜸을 들이는데요. 주춤주춤. 왼발로 움직인 거 보고 차요. 반드시 차기 전에 네. 골키퍼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야, 확실히 호물러 선수의 킥은요. 네. 네. 무주공산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널티는 눈과 발로 차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골키퍼가 움직이면 발로 빈 곳으로 줘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두 명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자, 조범석 선수 들어가고요. 또 박재우 선수까지. 네. 네. 나오는 선수가 어떻게 되죠? 자, 18번에 남희철 선수 나왔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임창균 선수 두 명을 뺍니다. 네. 자, 이러면 정말 박동현 감독으로서는 한 명 퇴장당했죠. 두 명 교체 타임 가져갔죠. 아, 이제 자신이 이제 배수의 진을 쳤는데 이제 두 명이 들어간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도 주목이 됩니다. 박재우가 들어갔고 조범석이 들어갔고요. 네. 전반전 끝났습니다. 네 골이 터진 가운데 부산이 3-1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 45분 경기를 마쳤습니다. 일단 경기가 아주 순탄하게 잘 지금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박동혁 감독은 이제 그 K2에서 2018 작년도에 감독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승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지휘하는지 물끄름이 서서 봅니다. 다시 허물로 왼발 각도 슛! 아, 들어갈 뻔했어요. 아. 골키파 부산에서는 작년에 네. 36경기 제일 많이 뛰었고요. 네. 그리고 허물로가 도움이 9골. 지금 개인 득점은 네. 10골입니다. 디에고 허물러 슬쩍 밀어주고 김문환 김동진이 일단 몸으로 막았습니다. 올렸고요. 가슴으로 떨어뜨리고 왼발 각도 슛! 골! 터집니다. 권영현이죠? 야, 지금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권영현. 자, 지금 세컨 볼 잘 잡았고요. 네. 네, 쉽지 않은 슈팅에 원바운드 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현. 네. 아, 9m15죠? 네, 갑니다. 네. 갑니다. 주세종. 주세종. 아, 괜찮습니다. 잘 막았어요. 188cm 키. 자, 디에고. 오른발로 슛! 우와. 골! 됩니다. 아, 디에고가 또 한 골을 추가시키네요. 5-1이 됩니다. 자, 지금도 두 경기 연속 골인데요. 네네. 와, 디에고 선수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줬고요. 야, 금년 시즌 개인 득점 두 번째 골 터뜨리는 디에고. 야, 완벽한 골입니다. 네. 디에고 홈로에게 다시 올렸고요. 아, 왼발에 디에고 슛! 합니다만 골키퍼 손 맞고 반대편으로 흘러갑니다. 정면으로 허물로 슛까지 측면으로 디에고로 줬습니다만은 중간에 잘렸습니다. 허물로 왼발로 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아, 골대 정면에 맞았죠? 왼발로 슛! 다시 골대 맞고 비껴갑니다. 부산의 공격은 대부분 허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고 빠지고 월패스 왼발 각도! 공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측면으로 슛! 네, 대각선으로 비껴갑니다. 호물로가 저희가 있습니다. 아, 잘 찔러줍니다. 권영현에게 측면으로 발끝에 닿았으면 들어가는데 지금 왼발 각도 다시 떨어진 볼 김내호 가운데로 옮겨왔습니다. 주세종 됐어요. 자, 됐어요. 됐어요. 한 골 만에 한 골 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주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아, 좋아요. 네. 네.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산 팬들. 자, 5-2가 됐습니다만 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지막 추가 시간에 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럼요. 그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은 이명주입니다. 네. 운이 네. 좋았던 부산이 어웨이 경기에서 오늘 아산을 무려 5-2 세 골 차이로 물리치고 승점 석점을 보태고 이렇게 되면 광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 네. 선두 자리가 바뀔 수 있네.